드디어 5.2 패치가 진행되었는데요. 우선 신규 챔피언으로 리산드라가 7월 18일에 출시 완료되었습니다. 새로운 랭크 시즌은 7월 19일에 시작이 되며 이번 패치는 마법고왕 테마이기 때문에 로비와 상점 인터페이스도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가렌은 버프를 크게 받은 이후로 매우 좋은 지표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모든 티어 구간의 핑률 1위 자리를 가렌이 가져왔고 특히 챌린저 구간에서는 핑률 30.42%에 승률 51.28%로 압도적인 지표를 달성했는데요. 그렇게 기본 체력이 630으로 너프되고 인내심의 기본 수치가 2%에서 1%로 깎인 대신에 가렌의 레벨이 증가할수록 더 많이 회복되도록 고정되었습니다. 또한 결정타도 스킬 레벨을 올려야 효율이 올라가도록 바뀌었으며 W 스킬인 용기는 피해량 감소율이 70%로 너프되었습니다. 그리고 OP 챔피언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마오카이입니다. 저번 패치에서 너프를 한 차례 받았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마오카이의 핑률이 낮은 이유는 핑률이 엄청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본 체력과 레벨당 마법 저항력 증가량이 줄어들고 덤블 주먹의 후반부 피해량과 최대 체력 비례 피해량이 너프되었습니다. 내구도와 딜링 모두 하향이 된 거죠. 최근에 가렌은 버프해주면서 다리우스는 왜 소식이 없냐는 의견들이 꽤 많이 보였는데요. 실제로 다리우스는 인기가 많지만 승률은 모든 구간에서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학살의 기본 피해량과 도끼날 피해량이 버프되고 궁극기의 데미지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리븐도 최근에 리워크가 되었지만 지표는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나마 티어가 올라갈수록 리븐의 승률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으나 승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Q스킬의 쿨타임이 줄어들고 궁극기의 추가 공격력이 25%로 버프되었는데요. 기동력과 피해량 모두 상향이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친구 추가를 하지 않으면 공개방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죠. 이제는 공개방을 생성한 후 QR코드나 방번호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모든 챔피언들이 무료로 오픈됩니다. 신규 유저와 복귀 유저에게 도움이 되는 이벤트이며 이외에도 겨울의 돌의 이벤트로 사랑 수정과 포로에임을 얻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협곡 모험 이벤트도 이번에 출시되는데요. 우선 도전 과제의 임무를 깨주면 사랑 수정과 토큰 그리고 각종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임을 10판 정도 하니까 미션이 절반 이상 클리어가 되더라고요. 크게 어렵지 않은 미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깨시는 걸 추천드리고 획득한 토큰으로는 스킨과 다양한 아이템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프로필 테두리부터 이모티콘과 아이콘 그리고 무작위 스킨 상자도 구매할 수 있고 특이급 감정표현 선택 상자도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 상자는 다른 이벤트에서 비싸게 돈을 줘야 구매할 수 있는 상자인데요. 근데 이걸 토큰 2000개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이 상자에서는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획득하거나 교황 수정을 얻을 수 있는 마공학 열쇠 60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말파이트, 다리우스, 나서스, 가렌 등등 다양한 스킨들을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도 있는데요. 와일드리프트에서 지금까지 열었던 이벤트들 중에 가장 혜택이 큰 것 같습니다. 참고로 5.2 패치가 된 기념으로 불굴 카드와 포로에임 그리고 이벤트 토큰 500개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꼭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싱글 플레이어 모드도 생겼습니다. 나를 제외한 9명이 모두 AI인 칼바람에서 진행이 되는 모드이고 싱글 플레이어 모드는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협곡의 정거장이 추가되었습니다. 정거장은 게임 시간 4분 30초부터 활성화가 되며 한번 사용을 하면 40초 동안 쿨타임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동을 할 때에는 아군과 적군 모두 위치를 볼 수 있고 정거장을 타려고 준비를 할 때 적이 공격을 하면 준비 동작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 시간 1분 10초부터 8분까지 주기적으로 공격로에 마법공학 도구 세트도 생성이 되는데요. 생성 후 50초 동안 지속이 되며 마법공학 도구 위에 챔피언이 서 있으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획득한 아이템은 45초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전령은 레이저와 대포를 사용하며 철거를 돕는 게릴라 포탑과 새 라인의 공이 생성이 되는 마법공학 모방자 이렇게 두 가지로 매판 랜덤 생성이 됩니다. 또한 내셔의 남자를 잡으면 TX 메카가 우물에 투하되는데요. TX 위에 서 있으면 탑승이 가능하고 탑승하면 TX의 체력이 낮아지기 전까지는 내릴 수가 없으며 TX를 탑승한 상태에서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패치된 이후에 TX를 여러 번 타봤는데요. 질량이 크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즉 잘큰 딜러가 TX를 탑승하면 오히려 팀적으로 손해이고 성장을 잘하지 못한 아군이 TX를 탑승해야 스노우볼을 굴릴 수 있습니다. 포탑 쪽으로도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백도어를 방지하는 피해 감소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포탑 피해량이 증가하는 중첩 횟수도 4회에서 5회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다이브 시간이 길어지면 더큰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또한 억제기 포탑과 넥서스의 능력치도 상향되었습니다. 그동안 정갈을 사용하고 집으로 귀환을 하면 이동속도가 느려지는 페널티가 있었죠. 이제는 정갈을 소환해도 이동속도가 느려지지 않습니다. 신규 아이템 갈라진 하늘이 추가되었습니다. 적 챔피언에게 입히는 첫 기본 공격이 실명타로 적용이 되고 여기에 잃은 체력에 비례해서 체력까지 회복을 합니다. 기본 공격으로 추가 피해를 입히고 회복하는 방식이 심파자랑 비슷한 느낌이죠. 갈라진 하늘은 평타를 이용하는 아트록스 같은 부르저들과 매우 잘 어울리고 이렇게 챔피언 옆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었을 때 공격을 해야 실명타 회복이 발동합니다. 그리고 월식도 추가되었습니다. 기본 공격 또는 스킬로 2회 공격을 하면 최대 체력에 비례하는 피해를 입히고 보호막을 얻는 아이템입니다. 추가 피해와 함께 보호막으로 안정성까지 챙길 수 있고
참고로 월시 쿨타임은 6초입니다. 심령 투사기도 추가되었는데요. 체력을 올릴수록 주문력이 증가하는 아이템이며 적 챔피언에게 피해를 입으면 보호막을 생성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 아이템을 구입하는 신지드, 블라디미르 같은 챔피언들과 잘 어울리지만 심령 투사기를 구입하면 라바돈을 구입할 수 없는 페널티가 존재합니다. 공주린 히드라도 추가되었습니다. 일반 아이템이 아닌 신발 업그레이드로 출시되었으며 6초마다 광역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5.1 패치에 생겼던 빛과 어둠 아이템들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거나 디버프를 주던 빛, 어둠 아이템들이 원래대로 돌아왔으며 경계와 지평선의 초점은 5.1 패치와 동일합니다. 황금장화와 헤르메스는 이제 레벨에 비례해서 피해를 감소시키는 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마법공학 전멸기는 버프된 이후로 미니 전멸급이었는데요. 이제는 사거리가 짧아지고 쿨타임은 25초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옵션에 보시면 게임 내 그래픽을 설정하는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맵 밝기를 올리고 전장의 안개는 낮추는 식으로 컴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5.2 패치부터는 고전품과 화려함, 차분함으로 그래픽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템 추천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치유 감소 아이템이 필요해도 아군에게 요구를 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아이템의 빌드 추천이라는 버튼이 생겼고 이렇게 아군을 지정한 뒤에 메시지를 날릴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아군에게는 아이템의 표시가 보이고 이 표시를 누르면 내가 아이템을 갈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